자, 이제 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3강 3시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첫 시간에는 저번 주 일주 전에 배운 거를 복습하고 2, 3, 4 이렇게 4교시 동안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습하면서 이번 주에 수업한 것에 대한 OX 문제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53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이 뭐죠? 제3절 법률의 목적이죠.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권을 공부할 거예요. 자,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게 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목적의 확정이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자, 교재 맨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죠. 제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이라도 나중이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효과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두 번째, 자, 현재 54페이지 보신 목적이 가능이죠. 자, 두 번째, 가능해야 유효하다. 그 말은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률의 목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상식에 따라서 가능 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만약에 가능 불능 여부를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교재에 얘가 나와 있죠? 반지가 빠졌어요. 반지가 빠졌는데 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겠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댐을 건설하고 수만 명을 동원해서 금속 탐지기로 뒤지면 시간은 더럽게 많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찾아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리적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너무 가능한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이 불능이 둘로는 아니에요. 둘로.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54페이지에 불능의 분류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는 거죠.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행위 시죠.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쉽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건물이 이미 없는 건물이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해. 보통 이행기를 기준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행위 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게 돼요. 자, 일단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효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무효고요. 유효면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유효인 거죠. 그래서 원칙 불능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사항에 과실 책임이 성립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해야 돼요. 이 앞에서는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서는 후발적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위험부담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위험부담 문제와 이행불능 문제는 어디서 할 거냐면 계약법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성립될 수가 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위험부담 문제와 이행불능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5페이지 오시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자세한 것은 무에서 보죠. 다음에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법률적 불능이든 사실적 불능이든 불능이면 불능인 것이지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요건으로서 법률의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좀 나눠봐야 돼요. 법을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임의법규로 나뉘게 돼요. 우리 교재는 뭐 개념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강행법고 관련이 없는 것은 임의법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강행법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임의법이에요. 따라서 임의복규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복규에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지문도 과거에 시험이 참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X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법에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복규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미 법규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요건 이미 법규입니다 이러면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강행 법규인데 강행 법규는 둘로 나뉩니다. 효력 법규, 효력 규정과 단속 법규, 단속 규정으로 나뉘어요.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준수 여부가 강제가 되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당속 규정도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적 영역에 대한 민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처벌을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처벌한다는 얘기냐면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한다는 얘기니까 처벌 규정은 공법적 규정이고요. 원칙적으로 민법에 없는 거예요. 원칙적입니다. 특히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처벌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법규는 항상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효력 규정만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에는 시험 범위 안에서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강행 법규는 이코로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 규정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림에 대해 아니라 맞는 지문이 돼요. 왜냐하면 민법상 강행법규라 함은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의 강행법규는 다 뭐예요? 효력규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돼요.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규정입니다.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맞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냐면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니까요.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이죠.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매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건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번부터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았어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두 번째 매매 계약을 우리가 전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필기를 해주면서 될수 있으면 한자는 안 써요. 한자는 안 쓰고 한글만 쓰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한자로 쓰는 게 있는데, 요 전자는 제가 꼬박꼬박 한자로 쓰고 있음을 느끼셨나요? 왜냐하면 요 전자와 구별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자로 쓰는 이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앞이란 뜻이죠. 앞에, 전방, 앞. 근데 한글로 쓰는 앞으로 쓰는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개념적인 의미는 한번더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번더 매매했다 이런 의미를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앞으로 저는 앞이라는 의미로 쓸땐 반드시 뭐죠? 한자로 계속 쓸 거고요.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뭐죠? 굴릴 전자. 그래서 한번더 매매했다 전매, 한번더 임대했다 그럼 뭐죠? 전대차, 한번더 전세를 줬다 전전세. 그래서 앞에 전자가 붙으면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 한번더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바라고요. 그럼 미등기 전매이라는 뭐란 뭐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번더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FM은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하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병한테 증계 주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을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아먹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또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이 등기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냐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을이 안 나와요. 중간이 빠져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처벌받고요. 또 안 낸 세금도 추징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병 앞에 이루어진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요 문제예요.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갑한테 돌아가죠. 병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놈은 나쁜 놈은 누구예요? 을인 거죠. 병은 실제로 비싸게 주고 산 데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원은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나쁜 짓을 한 을은 처벌을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도 비슷해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요 지역은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요 아파트에 대해서 또다시 매매 계약을 했다, 전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을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뭘 받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면 안 되는데 한 거니까. 근데 이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냐, 요 문제인 거죠. 만약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을과 병 간의 전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네요. 병은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놈은 을인 거죠. 병은 비싸게 주고 산 재밖에 없는 사람인데 병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을은 처벌해야 되지만 전매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57페이지에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판례가 첫 번째 판례가 나와요. 근데 이 판례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주택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판례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죠? 주택법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주택법의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은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겠죠? 그다음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리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법 2조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파생 원칙으로서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금반원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법대생끼리는 어떤 말로 썼냐면은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몇번 나왔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지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겠다라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가 상속받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지게 된다. 이거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러한 금반의 원칙은 우리 민법 전체에 적용이 되는데 이런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중요한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가 한 행위를 다음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가 어제는 실컷 매매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저 이거 안 팔래요. 취소할래요 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해서 또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 판례예요. 지금 나 있는 판례가.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해 놨어요. 스스로 위반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따라서 민법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다면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다시 말하면 금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무효임을 나중에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죠?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강행복규 위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탈법행위라고 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무효가 아니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했던, 노골적으로 위반했던, 강행법규 위반했다면 항상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가 맞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해, 기억을 높여서 말씀드리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빠요? 아니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누가 더 나쁜 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방통행로인데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일방통행로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뻔뻔하게 들어가죠, 그죠? 앞에 차면 야, 저 차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방통행로란 사실을 알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눈치도 보고 막 비상등도 켜고, 그죠? 조심조심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할 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경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오히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덜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쁜 놈인 거다.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면 노골적으로 위반했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했든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58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부터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시간에는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진도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